마지막으로 따란 딴딴 따단 아연입니다. 아연. 아연. 저 이 영양제 얘기를 많이 들어봐도 저 아연은 솔직히 말해 좀 생소해요. 진짜 생소해요. 그러니까요. 아연을 따로 먹는다? 거의 없었어요. 아연은 어디에 좋은 거예요? 우리가 공기를 느낄 수 없는 것처럼 아연은 우리 몸의 세포 어느 한 구석 예,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네. 네. 그래서 바깥의 피부서부터 우리 뭐 입안, 장, 점막 예, 그런 데까지 모든 점막에 다 영향이 있죠. 아. 그래서 아연이 부족하게 되면 네. 실제로 네. 피부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안으로 문제, 점막에 문제가 되면 이제 호흡기나 장에 감염도 쉽고 네. 예, 그쪽으로 증상이 많이 네. 나타나죠. 교수님, 아연은 네. 어디, 어떻게 저희가 좀 이렇게 복용을 해야 되는지. 이게 아연이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아연이 이제 결핍됐을 때 생기는 증상도 많고, 네. 방금 말씀하신 거 말고도 아토피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고, 진짜요? 그래요? 그 다음에 워낙에 세포 분열이 도움이 되니까 뇌신경세포에도 좋은 영향을 줄 거다. 그럼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뇌 발달에 좋은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도 이미 발표가 있어요. 아, 이거 좋네. 머리도 좋아지고요. 첫째 아들이 네. 이렇게 뛰어다가 이제 애들이 남자애니까 좀 자주 다치는데 네. 다치고 나면 좀 남들에 비해서 조금 좀 덜 늦게 아문다 이런 느낌이 상처가 들더라고요. 오래 가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아연의 아연 부족 이런 거를 좀 의심해 볼 때 네,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아연이 결핍되면 생기는 몇 가지 대표적인 증상이 있는데 네. 아이가 다쳐서 상처가 났는데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더디게 낫는다라고 할 때 아연 결핍을 의심할 수가 네, 있고요. 네. 평소랑 다르게 이제 피부 질환, 피부병 네. 같은 게 피부 트러블이 자꾸 생긴다 이럴 때도 의심할 수 있어요. 네. 오, 피부 트러블도 자주 생겨요, 그래도.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생각해봐야 돼요. 또 혓바늘이 평소보다도 너무 잦고 덥고 이게 너무 오래 갈 때 네. 의심할 수 있고요. 또 네 번째는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인데 아이가 이제 장염에 걸리면 설사가 너무 오래 간다. 예예예. 이런 경우 혹은 네네. 내가 음식을 굉장히 조심해서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애가 잊을만하면 자꾸 설사를 한다라고 네. 하면 장 점막의 성장에 혹시나 아연의 부족이 있어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군요. 야, 그러면 아연은 어떻게 섭취를 해야 되나요? 섭취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식품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연은 우리가 단백질 성분 식품으로 알고 있는 거 있죠? 네. 거기에는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네, 뭐 이제 웬만한 고기들은 네. 다 포함이 되고요. 고기들은? 그리고 이제 동물성 단백질 중에서 뭐 굴, 계란, 노른자 같은 경우는 함량이 높은 걸로 되어 있고요. 네. 식물성 단백질 콩류. 거기에도 물론 들어 있고요. 근데 이제 이용하기에는 동물성 단백질에 있는 아연이 훨씬 이제 흡수율이나 이용 가치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 예.